예,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 팔로우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호주 염소 관련 뉴스입니다. 네, 시간 순서는 129번째 의견이고요. 오늘 뉴스 제목은 호주 신문 TheWest.com Australian인데, 염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Goats continue to offer great value. 제목은 그렇고요. 자크 랠프 컨트리맨이란 분이 글을 쓴 내용이고요.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11시 58분 오전 11시 58분 네. 발행한 내용이고요. 사진이 한 장, 페럴고트입니다. 보니까 야생염소고, 줄리에 패티 is urging producers to consider goat as a viable farming option. Picture. 이글쓴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보니까, 염소가 viable farming, 생존, 자립 가능한 농업 선택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블 팜은 자립경영 농가를 얘기하는데, 파밍으로 하니까 뭐 농업, 농사, 자립 가능한 농사로의 선택으로 염소 사육이 괜찮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염소 전문가들이 이 염소 산업을, 염소 사육 산업을 롱텀, 장기간, 생존 가능, 자립 가능한 농업, 농사의 선택이라고 농부들이 고려하는 것을, let's up,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요구를 한다,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선택은 뭐냐면은 니체 틈새 단백질 가치가 계속적으로 언차티드 그라운드, 차트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땅, 미지의 땅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틈새 단백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염소 사육 농업이 괜찮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뭐 단어들은 쭉 한번 준비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미드앤 라이브 MLA, 그러니까 호주 축산공사는 염소 산업이, 호주 축산공사 염소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인 줄리에 패티가, 컨츄리맨, 작가, 이 글을 쓰신 분인데다가, 오브 더 훅, 그게 지옥, 도축장에서 도체 가격, 가격 수준이 not a flash in the pan. flash in the pan은 팬에 있는 뭐 불이 번쩍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니까, 여기서 보면 flash in the pan은 반짝,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in the past 2 years, 그 2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스 패티가 positive on farm benefits and increased farmer to view as a strong industry and profit price expected to be maintained. 그 염소는 농가의 이익을 갖다 주고 이익을 주고 농부들인데 괜찮은 산업으로 보게끔 인크리저 권장을 하고 fruitful price,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가격이 지속화될 거라, 메인테인 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의 가치는 현재 uncharted territory, 이것도 뭐 미지의 영역, 미지의 땅에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전혀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염소 산업에 관하여 심각하게
아주 깊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 농부들은 가격이 적당할 때 점프 인 앤 아웃,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고 하는 것은 actual long term benefits in bringing cost on a property including rotational. 그러니까 염소를 property 같은 자기 뭐 농장이나 뭐 자기 땅에다 갖다 놓는 것은 장기적으로 뭐 이익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including 그거 rotational grazing 하면은 윤한 돌아가면서 grazing 풀을 뜯어먹는 거니까 방목하는 거, 그 소하고 같이 윤한 방목을 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염소를 이제 키우는 거 갖다가 뭐 자기 재산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코멘트 이 말은 come after 언제 나왔냐 하면은 염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도체 무게 기준 지난달 레이트 라스트 뭐 지난달 늦게 도체 무게에 킬로그램당 932센트까지 치솟았을 때 얘기가 나왔고, 이게 어느 정도를 낮춘 거 기록을 했냐 하면은 지난 5월 말에 지난 5월 말 수준과 비교해 가지고 83%나 더 성장한 932센트를 기록할 때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호주 환율 오늘자를 얘기를 하면은 815.83원 곱하기 932센트 하면은 이제 킬로그램당 7,604원입니다. 뭐 in WA 그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주에는 부포 리버 미트 월 오퍼링 about 950센트, 킬로그램당 950센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 토마스 푸드 인터내셔널 날 그러니까 남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남호주의 토마스 푸드 인터내셔널 회사는 킬로그램당 1000달러인데 도체 무게가 6.1kg 이상인 경우에 킬로그램당 1000달러를 지불을 했다. 1000달러 같으면 뭐 8,158원입니다. 오늘자 환율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리미티드 고트 스프라인드 이스트 코스트, 이게 동부 해안 지역에 제한된 염소의 공급이 딸리는 것은 가격을 치솟게 드라이빙 프라이스 어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고 요소고, 가공업자 프로세서에게 delve deep into their pockets to pay for the limited available meat. 그러니까 제한된 고기 생산 때문에 가공업자들이 델버 인투,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지불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데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동부 해안 지역은 염소 공급의 제한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뭐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미스 패티가 말하기를 염소 공급의 전망 아웃룩은 succession of tough season across key Queensland and North New South Wales supply. 뉴 사우스 웨일즈의 공급 지역하고 퀸즐랜드의 공급 지역의 아주 터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험난한 계절에,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 것이 지속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염소 공급은 불명확하다,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제 미스 패티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 자체가 언클리어하다.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over the last few years, 지난 2, 3년 동안에 계절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이게 뭐 호렌더스면은 매우 충격적인, 이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가뭄 드라우트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충격적인 계절 조건에 따른 것의 감소, 그러니까 감소가 왔다. 이거 뭐냐면 염소가 특히 그 가뭄 때문에 많은 염소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쪽에.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가뭄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은 염소들을 도축장에 보냈다. 이제 행금이 필요해가지고 도축장에 많은 염소들을 도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Now that we've seen a bit of rain and the season has eased a little bit, we are hoping to see both industry movement. 그 이제는 비도 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계절이 약간 좀 어리를 비, 그러니까 약간 좀 안정화됐으니까 우리는 염소 산업이 허드 빌딩, 그러니까 때 무리, 그 염소 무리를 만드는 국면, 그러니까 좀 안정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줄이고, From January 1st to the end of March this year,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올해 3월 말까지, Goat production totaled 6100 tons, CWT는 carcass weight, 그러니까 도축한 무게로 3월달까지 염소 생산은 6100톤이고, 그것은 in marker 29% decrease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last year.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와 비교했을 때 compared with 약 29%, 약은 없고 29%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다. 여기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 뉴스에 올해 3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염소 고기가 6,100톤인데, 그것은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교했을 때보다도 29%나 적은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사진, 지도니까 뭐 참고로 보려고 한 거고요. 예. 현재 염소 가격은 뭐 결국 이게 뭐 상승한다기보다는 great value, 그러니까 아주 가격이 뭐 높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3개월간 1월부터 3월달까지가 29%나 고기 생산을 못했다,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자 호주발 염소 고기, 염소 관련 뉴스입니다. 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